예, 추미애 대표님, 추미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된 굵직한 있어서는 안 되는 국방 현안이 있고 또 남북 관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날로 긴장이 고조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한미일 군사 협력,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오물풍선 대응 등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집권당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국방위가 열려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당 간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사과를 핑계로 국방부 장관을 부르지조차 않은 그런 정도로 무책임하시고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21년 도입된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상임위는 매월 3회 이상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이 터지니까 이 사후 약방문도 못 되는 간첩법을 집권당이면서 법사위에서 반대를 해놓고 이제 와서 도로 야당이 반대한 법이다 이렇게 대표가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렸다는 격으로 이곳 상임위에서 일어난 발언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이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하면서 힐난한 그 발언을 물고서 야당 간사 책임, 야당 간사 사과 전에는 상임위를 못 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께서는 국방위가 제대로 업무 보고를 하고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권당 간사이자 위원장께서도 집권당 소속이십니다. 우리 야당은 이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를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께서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 핑계로 같은 당 소속끼리도 열자고 하지 못한다면은 같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의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상임위를 통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보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조속히 촉구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 주신 말씀 제가 또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